안녕하세요. 달그닥TV입니다. 오늘은 여기 여주도 귀촌을 해서 농촌 민박을 운영하고 계신 두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. 지금 딱 여름철이어서 민박 찾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정보 전달 겸 그리고 귀촌을 하시게 된 계기랑 이것저것 여쭤보러 왔어요. 지금 직접 왔는데 산 속에 민박이 이렇게 있는데 와 너무 독립된 공간이어서 놀랐거든요. 이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. 두 분의 이야기도 한번 같이 들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네. 안녕하세요. 여주도 귀촌을 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? 여기 온 지는 한 20년에서 25년 전에 왔는데 네네. 그 당시에는 이제 귀촌 그것도 그렇고 특별한 거는 이제 원래 조경호만 하는 농장이었는데 네. 민박으로 하게 된 거는 한 3, 4년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계속 하지 못하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뭐 주변 겸 또 뭐 지인들이 얘기를 해서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. 여주도 지금 오시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? 저는 조경업을 뭐 현재까지도 하고 있는데요. 네. 한 20년에서 한 25년 그 사이쯤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는 원래 이 농장이 네. 그 보시다시피 나무 목, 이 수목으로 원래 시작한 농장이에요. 네. 이게 뭐 따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수목이 많이 기존에 있던 데라 그걸 조금 변형을 해갖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. 근데 앞으로도 뭐 계속 발전을 하고 그 좋은 환경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두 분 여주에 연고가 없으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연고도 없으신 여주도 귀촌을 하시게 됐어요? 이게 처음에 네. 조경을 하다 보니까 또 뭐 면적도 필요하고 또 뭐 여러 가지에서 다른 데도 알아보고 그러다가 네. 주변에 그 지인을 통해서 이제 오게 됐죠.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 이렇게 변했는데 여하튼 뭐 쉽지가 않았네요. 지금 여기가 규모가 어느 정도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? 평수는 전체적으로 뭐 거의 한 10만 평. 10만 평. 예, 그 정도 규모가 되는데. 그럼 어떻게 이렇게 10만 평의 땅을 구하게 되신 거예요? 처음에 이제 조경을 하게 되면은 네. 기본이 그 당시에 농장을 하게 되면은 15,000 평이라는 규모가 돼야 돼요. 그래서 수목 15,000 평 땅은 있어야 되고 그 관상수 같은 경우에 뭐 한 3,000주 뭐 그 정도가 돼야 면을 낼 수 있는 기준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추려고 이제 토지도 구입을 하고 또 나무도 심고 이제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 거죠. 그러면 처음에는 약간 10만 평을 다 구입하신 게 아니고 조금 작게 구입을 하셨다가 늘려가시는 거예요? 그렇죠. 처음부터 뭐 다 구입한 건 아니고 네. 면허 조건에만 갖추려고 그냥 그 정도만 했었어요. 처음에는 조금 하고 차츰차츰 이제 조금씩 넓혀가면서 이게 좀 면적이 늘어난 거죠. 어머님은 지금 생활하시는 거 불편함은 없으세요? 불편한 것도 있죠.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산다고 뭐 여기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일이 있으면 나가고 하니까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한 건 없어요. 정착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? 그런 거는 없었어요. 그런 거는 뭐 특별히 없었어요. 그리고 처음에 여기를 자주 뭐 처음에 땅을 이제 구입하고 또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 심고 뭐 그러는 과정이 길고 그리고 계속 여기 와서 상주한 게 아니라 뭐 계절마다도 오고 또 바쁠 지게 왔다 뭐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였어요. 그러다가 건물 지면서 이제 조금 자주 오게 되고 이번에 이제 민박하면서 이제 거의 상주를 하게 된 거죠. 앞으로의 계획? 계획은요? 네. 이게 뭐 꿈이라고 할까 이제 뭐 나이 60이 넘어서 꿈이라고 하긴 그랬는데 과거에 이제 그 계획을 하길 농장에서 저는 이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 농장을 좀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잘 시켜서
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이제 마련해서 누구나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또 그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동식물 관련 그런 그 농장으로서 앞으로도 뭐 10년이 걸리더라도 좀 당장은 어렵겠지만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그래서 좋은 명소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관광 명소로? 네. 두 분처럼 지금 귀농귀촌을 혹시나 5년, 10년 뒤에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두 분처럼 미리 땅을 선정을 해두시고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해 가시면 멋진 곳으로 귀촌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영상 보시고 혹시나 궁금한 점이 더 생기시면 두 분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 구독자분들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? 연락 오시면? 조언을 그렇죠. 좋아하시면? 뭐 아는 거는 많지 않지만은 아는 한도 내에서 뭐 그렇죠. 해드릴 수 있으면 네, 그건 뭐 해드릴 수 있죠. 네, 들으셨죠?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시다니까. 그리고 여기 민박 묵으시면서 정보도 들어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일석이조일 것 같아요. 여기가 산속의 사냥목장이잖아요. 예. 유사냥은 지금 10마리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듣기로 알파카도 이제 곧 올 거라고 하던데 그러면 체험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? 저희가 이제 유사냥은 여기서 이제 우유를 생기면은 네. 그거를 이제 가공을 해서 그거를 오는 그 체험객들하고 네. 같이 여기서 체험을 하는 거죠. 네, 사냥 체험도 할 수 있고 곧 알파카도 온다고 해요. 8월쯤이면 사냥과 알파카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과 같이 오시면 체험할 거리가 많고 그리고 숙박도 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. 여기 한번 놀러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여기 놀러 오시는 분들 오시면 함께 반갑게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